오늘은 사도신경의 그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또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구조를 보면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 다음에 쭉 나오는 거 보십시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열거되는 쭉 열거되는 이 모든 항목들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곁에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의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자꾸 표현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나오는 행할지니가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줄을 지어 따라간다예요. 이게 행한다는 게 내가 뭘 어떤 doing 이게 아닙니다. 그 줄을 지어 따라간다는 뜻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스토이케오라는 이 단어는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가끔 그 TV 프로 중에 그 동물농장 이런 프로를 보다가 보면은 이 도심에 나타난 오리의 행렬. 그거 보면은 군인들이 그 앞에서 가는 그 군인을 보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행진하는 것처럼 그 새끼 오리들이 그 어미 오리를 보면서 뭐 어떨 때는 막 마치 그 저 어미 오리 놓치면 막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딱 그 어미 오리만 보고 따라가면서 행렬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요, 저나 여러분 모두 참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은요, 그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참 많이 자처해서 하는 게 참 우리의 그 미련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애를 이제 우리 집에 애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요 이제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이 말을 배우고 조금 지나면 배우는 게 내가예요. 이 자아가 생기면 내가예요. 뭐든지 내가예요. 우리 그 새아이 중에 하나이는 유난히 고집이 있어서 누군지는 안 밝힙니다. 얘 혼삭기를 위해서. 유난히 고집이 센 애가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어떤 식이냐면 자기 엄마가 이제 외출하면서 신발을 신겨주면요. 내가 그러다가 신발을 신겨주면 신겨주던 자리로 가서 다시 벗고 그리고 지가 다시 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참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 오리, 아기 오리가 아 자기가 뭐 목적지 때문에 막 고뇌하고 갈등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엄마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게 성령으로 행할 진이에요.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은혜를 감동을 받은 순간이 참 많은 이번 주간에요. 저는 29살 때 이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궤도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돈을 엄청 벌어서 40살에 한국에 가서 이제 고아원도 차리고 양돈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막 열심히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궤도 수정을 원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뭐 하냐고. 한국으로 돌아가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 애들을 돌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뭐 갓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수순할 때인데요 그 말씀에 제가 순종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게 정말 성령님 인도하심인가를 제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다가 편지를 써서 제가 여차저차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입학 허가서도 받고 그러고는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나니까요 막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막내가 이제 가족 다 떠나가지고 혼자 한국으로 가서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여기민을 생각했으니까 혼자 살게 된다는 것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두려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내 목사 자격이 없는데 한 5년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내 평생 이제 내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요 계속 그렇게 두려움이 오니까 그게 병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열에다가 이제 막 몸살 기운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옷을 입어도 그 추위가 안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떨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딱 하시더라고요. 너 한국 가는 게 그렇게 두렵니? 목사 되는 게 그렇게 두렵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속을 들킨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거 맞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시작한 한국으로 돌아온 목회길인데요. 게다가 또 저희 아버님은 그 고신교단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 후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가가지고 남의 교단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30주년이 됩니다. 딱 한 달 지나면 제가 한국에 그렇게 돌아온 지 30주년이 되는데 세상에 저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딱 이거예요.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 뒷모습만 보고 따라간 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저에게 강력한 특징은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시행착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뭐 외롭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되나 했지만 오카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기적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아니면 그 불가능했고 그리고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에 단 한 번의 혼란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저 새끼 오리가 된 거예요. 어미 오리만 보고 가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그 아기들의 그 철딱선이 없는 내가 내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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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한 세 살 먹은 애는 어쨌든 그 귀엽기라도 하는데 그 막 환감 넘으시고 이런데 내가 그 별로 안 귀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자꾸 제 스스로 되뇌이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 한 구절인데요 요즘에 제가 계속 이걸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나온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로 가기로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계획을 바꿔가지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막으세요. 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네 성령이 허락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되뇌는지 아십니까? 이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두 가지 점이 발견이 돼 그걸 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민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요,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딴 소리 안 들려요. 누가 뭐 유럽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나 아시아로 갈 거라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기도해 본다는 게 사실 좀 위험해요. 근데 겪어봐서 아는데요, 저는 이민자 출신 아닙니까? 내 이민교회에 대한 빚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아 이거 이민교회로 나 돌아가야 되겠다 잠깐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제 이민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꽤 맞춰져요. 이건 뭐 이민교회로 가는 게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생각이 물밀듯 밀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지가 가고 싶으니까 모든 게 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아, 자기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의 메시지에, 성령님의 뜻에 민감했던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제가 막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하는 그 구호를 내가 여러분과 또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서 종종 되뇌이는 게 이거 아닙니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별로 그 좀 둔감해도 되는데 민감해서 생기는 게 다 그 에너지 낭비예요. 그 무슨 집사가 뭐라고 뭐 한마디 하면은 막 집에 가서 또 막 사단은 또 침소 봉대의 왕이라 가지고 막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다 날 저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고 막 괴로워하고, 이게 쓸데없이 민감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를 쓰니까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많이 좋아집니다, 요새.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진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을 하고 이런 데는 둔감한 거예요. 둔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령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서 나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너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바울이 부러워서 제가 이걸 지금 대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 민감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자료를 뒤져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서 이 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무엇 아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휘포 이 단어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눈, 우리가 보는 눈, 이 눈을 의미하는 옵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치다, 이 때리는 거, 친다를 뜻하는 피하죠. 이 단어의 합성어가 이게 쳐, 우리말로 이게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가 내 몸을 쳐 할 때 이 쳐를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 눈 아래를 치다라는 거예요. 눈 아래를.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 시키려고, 다운 시키려고 눈 아래를 가격하는 거, 이게 휘포피아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뭐예요? 고집 덩어리, 아집 덩어리.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누가 뭐라든지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아집을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자기 눈 아래를 쳐서 자기를 다운 시켜, 자기를 KO 시켜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무력화 시켜서 그렇게 성령님의 뜻에다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 눈아래를 쳐서 이 고집불통, 이 고집덩어리 나를 굴복시키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상대방 눈아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허구한 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당신 털려먹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 눈아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뜻에 의하여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고는 유럽으로 딱 옮기자, 유럽 사역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감옥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울은 감옥에,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나 주님을 크게 찬양을 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성령에 인도하시면 복종해야 되느냐고. 막 자기 눈아래를 막 쳐가면서 그렇게 왜 성령에게 복종해야 되느냐고. 왜 그래야 된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항상 성령님이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항상 그분이 오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방송실에 이 요약 이걸 이제 자막으로 띄울 거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러 딱 갔는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뭐 변기 뚜껑 위에서도 일어나시고 샤워장도 일어나시고요. 딱 샤워 물을 딱 트는데 성령님께서 오래 잊고 있던 한 장면을 확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늘은 막 씻는 후 만 운동하고 나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5, 6년쯤 지났을 땐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요 뒤에 여기 목양실에 있을 텐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분당 우리 교회는 학교를 빌려 쓰는데 언젠가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서울의 그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건축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지었어요. 거의 이제 인테리어 마무리만 하면 되는 시점인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교회가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분당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건물 갖고 뭐 장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간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게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분들이 분당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뭐 율동공원 앞에 그 평당 한 200만 원 할 때 예를 든 겁니다. 한 200만 원 할 때 땅을 샀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평당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됐다. 그 200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 다 아시지만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고 뭐 상처도 많이 받는데 이건 다 지어갖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완전 이건 뭐 막 가슴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데 좀 밝은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고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사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샀다가 바로 되팔아도 이게 막 어마어마한 차익금이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사놓고 생각하라 그럴 정도예요. 당회에 이걸 내놨더니 뭐 모두가 다 당연히 다 대찬성이죠. 그래서 너무 가슴 벅찬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겠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제자훈련 철학을 갖고 있고 2년의 긴 시간을 그렇게 훈련을 거친 지도자들이 순장이 되고 다락방을 인도하고 이게 세포세포로 교회를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이 목회 철학이 지금 안 그래도 사람 이 정도로 막 몰려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2천석짜리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본당이 우리 본당이 이거 천석입니다. 천석 이거 두 배짜리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이거는 뭐 목회 철학이 뭐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아무 그 색깔이 없는 그냥 덩치만 큰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사람이요 하고 싶은데 아, 진짜 계약하고 싶은데 이거를 못하니까 이게 병으로 오더라. 병으로. 근데 창피하지만요, 막, 진짜 막, 하여튼 저는 막, 고비고비마다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꼭 있나 보네요, 또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또 이거를 참으니까요, 막, 열이 나고, 막, 그렇게 엄청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난 지금, 성령님이 오르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요즘에 제 아내하고 율동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끄트머리 그 건물이 요만큼 보여지, 그 교회 건물이.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그만큼 보여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돌면서 그 건물 꼭대기를 볼 때마다 말로도 알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생겨요. 성령님이 오르셨거든요. 여러분 아무 칼라도 없고 색깔도 없고 순장은 어떻게 세웁니까? 막 몰려오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덩치 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왜 자기 눈밑을 쳐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느냐고요? 성령님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에게 배워야 합니다. 시므온은 무명의 인물 아닙니까? 여긴 말고는, 누가복음 2장 말고는 어디서도 안 나오는 아주 그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볼품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중요한 과정에 막 유력한 사람 이름 없는데 시므온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므온에게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다음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다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세상의 관점으로 엄청 멋지고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라한 분이 계시고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잘것이 없고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개척교회,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상적으로 뭐 상가 지하에 뭐 볼품 없어 보이고 곰팡이 썰고해 보이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삐까뻑쩍한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한 목사는 아닐까. 시므온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기관 관련해서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나눌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성령기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뻔한 이야기를 뭐라 하느냐 하지만요,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신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그냥 막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존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그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다가가야 된다 그러는데 성령님은 막 함부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떨 땐 저 강사 저게 저 돌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따 대고 뭐 성령 받아라. 이게 뭐 성령이 무슨 뭐 창고의 물건입니까? 받기를. 워낙 성령님의 은사가 크고 강력하시니까 그 갈망을 표현한 거지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가 나보고 이 찬수를 받아라 그러면 그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성령님을 실제로 받은 걸 그 신용을 하려고 막 마이크도 대고 막 이런 소리도 내요. 전 확실히 안 울려요. 소리도 잘 안 나고 그 아주 그건 있을 수 없는 태도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부들부들 떨며 인식해야 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실 선물에 너무 관심이 가다가 이게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경외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까? 그분은 인격체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같은 단어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격하고 질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정받기로 원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에 대하여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있게 한 주역들 아닙니까? 어른들일수록 자꾸 육신이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더 많이 그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할 때요, 저도 그게 안 돼서 참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 제대로 잘 키우고 싶습니까? 한 번 지적할 거 있을 때 열 번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인정받으면 고쳐집니다. 여기 어떤 부인이 맨날 당신은 월급을 왜 이것밖에 안 가져오느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시는 분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진짜 월급 많이 받아오기 원하세요? 그 인격을 인정해 주시면 돼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 막 계속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성령님에게 뭐 받으라 뭐 샤 그런 거 안 해도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그 아주 사람이 무시당할 때 이 그림자 취급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난 우리 집에서 그림자다. 그 난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한 거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을 늘 존귀히 여겨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십자가의 그 어려운 도리를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됐겠습니까? 성령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촌놈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분당 우리 단임 목사로 지금까지 내가 봉직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성령님 하신 일입니다. 그분을 계속 인정해 드려보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가지고 막 성령님을 오해하시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큰 줄거리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곁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에 여러분,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것도 뭘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이거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은요, 맥락으로 읽어야 돼요. 맥락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성경의 맥락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상황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장차 있게 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혼미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혼미함이 없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떡하십니까?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의처증 환자 같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는 건 그 믿어지는 게 신비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저는 무지합니다. 읽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안 읽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리그 오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개인 성경 연구 길라잡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시편 119편 18절을 암송하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그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연구에 기울인 당신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12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읽으시는 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너무 우리 팀에서 요한복음 필사 노트를 너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트에다가 이제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차분히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써내려가는 게 이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 대단한 게요, 이거를 지금 만들어놨더니 아까 1부 때 막 어떤 분이 막 5부, 6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부만 이제 1인당 2부밖에는 판매를 안 한다 하는데도 2부 때 다 동나버렸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분량이 작아가지고 이거 다 안 팔릴 텐데 그러면서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분량 두 배만큼을 또 다음 주에 또 제작을 하게 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왜 한 사람이 막 두 개, 세 개 사가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필사하는데요, 한 달 내내 쓰다가 되면은 두 번 쓰시고, 세 번 쓰시고, 아, 이러면 또 제 아내가 또 열받는데. 지난번에 제가 3주 전에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으라 그랬더니 막 집에 가자마자 엄청 깨졌습니다. 그 100번을 어떻게 읽느냐고, 한 달 만에 100번을 어떻게 읽느냐고 그랬는데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네 그랬는데. 아, 제 아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왜 못 읽습니까? 왜? 필사가 왜 좋은지 아세요? 성경은 막 읽어 갚버리는데요, 천천히 쓰게 되잖아요. 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내내 요한복음 필사, 그것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내버려두면 저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걸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그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만든 책인데요, 이제 2020년 내년도에 이제 전망을 내놓은 책인데, 참 내 마음이 아팠던 게요, 앞부분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내년의 전망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참 씁쓸했던 게 뭐냐, 그 저자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다. 지난 12년간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의 제목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서문을 쓰면서 다음 해 경제를 걱정했고 대부분 실제로 경기는 좋지 않았다. 12년 동안 내리막길이었대요. 내년도 좋지 않대요. 활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적으로 제가 보기 우울증이에요. 전도 안 된다. 교회 부흥 어렵다. 젊은이 떠나간다. 너무너무 우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활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육체의 욕심으로 사면 안 됩니까?
오류가 많으니까. 옳다고 갔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 내가 너무 무지했다. 내가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을 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실제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은 나에게 어미 오리와 같은 분이시다. 나는 새끼 오리, 아기 오리다. 그 성령님만 보고 난 따라가기 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찬양,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 컵에 이 공기 빼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 부으면 공기 다 나갑니다. 너무나 어둠의 영, 근심의 영, 걱정의 영, 울분과 분노, 그거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물을 부으시오. 성령 충만,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또 정리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치료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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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아까 2절에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치료하소서, 날 고치소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지금 정상과 비정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만 명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날 치료해 주세요. 내가 고침받아야 아빠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내가 치유를 받아야 아내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하듯, 아빠들이, 난 우리 집에서 그림자예요.
거절감이에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감을 당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나를 왕따시키네요. 그런 걸로 사람을 취하시고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자격 없지만 날 받아주세요. 이 사모함을 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살피소서, 성령님 내 내면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한 번 더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영안은 열고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공허한 내 빈 마음 채우소서, 허전한 내 마음의 자리에 채우소서.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날 치료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날 고치소서. 간절히 열망하며 고치소서. 고치소서.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거절감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날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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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갈망하며 사모하며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열망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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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님을 향하여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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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망하며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기도 제목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는 마땅히 빌바를 뭘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너무나 무겁고 공허하고 너무나 공허한 마음이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너무나 많은 상함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아픔과 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 치유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가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들고 주님을 갈망하며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거절감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어떨 땐 그림자 같고, 심지어는 가장 따뜻한 가정에서조차도 소외감을 느끼는 그 아픔을 호소하는 많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있는데, 오늘 성령님,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여섯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눈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삶의 거룩을 일깨워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오늘부터 성령님을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아기 오리가 그차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미 오리를 신뢰하며 그 어미 오리의 발걸음만 보고 뒤뚱뒤뚱 따라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러한 혼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